낙훈군의 술책이지요. 김자점이 그 일을 꾸몄단 말이냐? 조기인을 손에 놓고 부리자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승선군이 전하의 씨가 아니라고 해야 조기인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낙훈군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 사실을 누구누구가 알고 있느냐? 낙훈군과 침쟁이 이형이 그리고 소인뿐입니다. 죽은 후에라도 자네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내가 자네 무덤을 파헤칠 것이야. 소인이 죽는 마당에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소인이 대골의 뼈를 묻지 못하고 죽는 한을 품고 떠납니다. 소인이 지은 죄가 마땅히 죽고 남을 것이나. 하오나 저하 소인을 궁인들의 무덤에 묻어주시옵소서. 평생 전하를 매신 공덕을 생각하시오.